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드업 관련 강의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게임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더불어서 메타 TFT의 얼리 캠프, 그러니까 빌드업 조합 통계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피바 거결로 빌드업하는 결투와 관련 빌드업입니다. 다리우스 2성이 뜨거나 볼리베어 1성이 뜨면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000개를 섞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면 이 암형 있잖아요. 암형이 초반에 워낙 좋아갖고, 가능하다면 말파이트 다리우스 키아나 요릭을 쓰는 게 이제 볼리베어를 쓰는 것보다 승률이 높다고 나오고요. 볼리베어 2성이 붙게 되면 무거워가지고 결투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메타는 결투가가 안 좋죠. 나중에는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다가 1000개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 4명을 쓰거나, 그냥 볼리베어하고 야스오로 사글 투과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6렙까지 확장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케인, 리신 넣고 템을 옮겨주면 되겠죠. 요새는 7렙이 딱히 없기 때문에 7렙은 그냥 남는 거 어떻게든 넣고 8렙을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인수, 이제 원딜러 관련 빌드업입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조합은 이제 가렌하고 시비르를 둘다 2성을 붙이고, 옆에다가 제주꾼 하나 붙여주고, 잭스로 화수꾼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3 이야기꾼에다가 뭘 붙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케일은 공속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 조합 카이사 가는 건데, 카이사 지금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비르 2성이 붙으면 3스테이지까지 계속 메인 딜러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비르 빌드업은 유효하고요. 굳이 여기에서 반드시 카이사로 갈 필요가 없이, 애초에 카이사는 구인수로 잘안 쓰잖아요. 카이사로 갈 필요 없이 애쉬 쪽으로 가거나 뭐 필연 쪽으로 가거나 구인수를 쓰는 조합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장은 오른쪽에 있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5 이야기꾼, 7렙에 5 이야기꾼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필연입니다. 5필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필연의 꽉찬 느낌이 좋아서 빌드업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왕이면 이제 쓰레쉬 야스오가 둘다 있을 때 필연 쪽을 바라보는 게 보통은 좋고요. 5필연을 맞췄다고 해서 반드시 필연으로 갈 필요는 없고, 이걸 뭐 릴리아가 쓴다든가 구인수는 애쉬가 쓴다든가 해갖고 다른 조합으로 트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곁으로 붙일 만한 거는 요즘에 럭스 1성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도자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럭스하고 애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쓸 수도 있고요. 가장 베스트는 이제 럭키 오른이 뜬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8렙을 갈 수가 있죠. 필연에서 다리우스를 쓰는 경우에는 다리우스한테 피바 거결을 넣으면서 빌드업하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쪽은 1000개 암형 쪽이랑 섞는 게 훨씬 더 좋았다. 또 이쪽은 방템이 많았을 때또 빌드업이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베이스의 저격수입니다. 저격수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빌드업이 있어요. 요거랑 이제 케이틀린 코그모에다가 초코마켓 쪽으로 빌드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건 이쪽은 이제 3 먹그림자로 아이템 하나를 날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개꿀이라서 먹그를 웬만하면 집으면서 가는 케이스가 좀 많이 보이고요. 케이틀린 1성, 세나 1성이라면 세나에 구인수를 넣는 게 좋겠지만, 케이틀린 2성, 세나 1성이라면 케이틀린에 일단 구인수를 넣고 쓰는 게 빌드업에선 좀더 셌다. 6렙이 되면은 쉔을 올려서 사울령을 해주면 되고요. 이 일라오이 자리에 뭐 가렌을 먼저 쓴다든가 암홀을 먼저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렉사이로 인한동을 받는다든가, 여기서 또 암라인 아무거나 붙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구인수기 때문에 더욱더 암라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코말케입니다. 초코말케도 역시 이제 애쉬 릴리아 쪽을 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거 하다가 필연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두 대기 사실상 지금 아이템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꼭 반드시 이제 확장이 깔끔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8렙을 1로 돌려서 나오는 사코에다가 탭을 집어넣는 형태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6렙에 넣기 가장 좋은 거는 일라오이고요. 일라오이가 훈령에다가 비전 마법사를 뽑아줘갖고 가장 좋아요. 코그모의 블루라도 들어가 있다면 코그모가 생각보다 괜찮은 챔피언이라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면 잔나로 기원자를 받는 케이스가 제일 많더라고요. 잔나 자체가 스펙이 좋아가지고 잔나를 많이 쓰더라. 여기다 다이애나를 써갖고 이 용군주를 받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제가 잘안 하는데 요새 떠오르기 시작한 4 비전 마법사 빌드업입니다. 이게 아브무가 1성만 있어도 럭스랑 붙여주면 탱킹력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라오이도 탱킹력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무하고 일라오이가 3코스트에서 존엄 수준의 강력한 탱커들이라 얘들로 앞라인 세우면 엄청 강력하다.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6비전 마법사를 붙이고 최대한 빨리 8렙, 최대한 빨리 9렙을 달려서 이제 리산드라를 뽑는다. 결국에는 리산드라 대기석이긴 하네요, 이것도. 그런 식의
약간 빌드업이 통계에 잡히는데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사실 못 해봤는데 이런 게 통계 잡힌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될 사코스트의 삼신기, 그것도 이제 가장 베스트 삼신기 위주로 집어넣어봤습니다. 리신 같은 경우에는 거결 피바 밤끝이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쉴드가 있거든요. 탱커 쪽에 가까운 군대탱이에요. 그래서 스테락을 넣거나 거결 두 개를 쓰는 케이스도 좀 많고요. 정손을 쓰기도 합니다. 케인은 지금 암살자용 근딜러라서 얘가 보글보글 들어가면 한 방에 터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밤끝이 거의 고정이고요. 거결하고 피바라기를 넣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바 대신에 정손을 쓰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끝 있으니까 쉴드 말고 딜을 좀 더 올린다. 그리고 흡혈은 현자에서 땡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일러스를 딜러로 쓰면 피바, 거결, 그리고 이온 충격기가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구성이 좀 다양했는데요. 아무래도 6개 환자를 하게 되면 블루 안 넣는 게 좀 더 좋다 보니까 블루가 빠지는 케이스도 좀 보이고요. 은근 이제 대천사 승률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대천사 블루 복원, 대천사 블루 데캡 뭐 이런 식으로 신데라랑 비슷하게 쓰는 게 승률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신데라 같은 경우에는 블루 대천사까지는 거의 고정이고요. 특히 이제 필연에 많이 쓰다 보니까 데캡 아니면 그 자리에 내셔 아니면 과학을 써도 상관없었습니다. 애쉬는 구인수 라위까지가 거의 고정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구인수 라위를 넣는 게 좀 더 좋더라. 그리고 인피 자리에는 그냥 과학이든 주검이든 넣을 수 있다. 카이사도 생각보다 비슷한 통계가 나왔어요. 인피 라위까지는 고정으로 넣고요. 뭐 쇼지를 넣어도 되는데 거학, 정손, 주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3딜템을 넣는 것도 괜찮더라. 이걸 보시고 빌드업 탈 때 계산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드업을 제외하고 6렙 때 좀 깔끔하게 나오는 리롤 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새는 2스테이지 때 좀 약하게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 이제 3스테이지 때는 너무 세게 맞지 않는 필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잔나가 2성이 뜨면은 그냥 이쪽을 바라보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냥 6렙에 이렇게 갖춘 다음에 그러면 되게 잘 이겨요. 실제로 TFT에도 보시면 메뉴에 있는 잔나 보이시죠? 잔나 리롤이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홀령. 요새는 홀령은 빌드업을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 필연 이런 식으로 든든한 조합들이죠. 그 다음 거 얘기할 건데 그 다음이 나르 킨드레드. 그렇죠? 이것도 이제 6렙에 좀 깔끔하게 나오죠. 나르 2성이 좀 빨리 붙는다든가 나르템이 좀 깔끔하다든가 킨드레드가 2성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리롤 각을 보기 좋아요. 요새는 이제 나르하고 킨드레드를 둘 다 캐리로 쓰는 게 좋고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메인 코어로 작용을 합니다. 증강체 중에는 화광이란 게 있어요. 아군 챔피언의 스킬을 두 번째로 사용할 때마다 2초 동안 챔피언의 피해량이 75% 증가합니다. 요걸 넣어주면 이제 킨드레드가 사실상 뭐 1.5배 정도 세지는 느낌이라서 저걸 먹으면 그냥 데캐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런 화광을 먹으면 이제 모렐로가 아니라 아예 데캡에 네셔. 네셔가 진짜 좋아요. 화광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3딜템을 박아서 킨드레드가 다 찢어버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시즌 11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7렙은 그냥 잠깐 들르는 느낌이고 대부분 8렙에서 리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 3스테이지 때 1 이코를 가지고 얼마나 덱 구성을 잘하냐가 빌드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빌드업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을 어떤 챔피언한테 넣을지를 고민해주는 게 빌드업의 핵심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